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유럽에는요, EU라고 해서 27개국의 국가연합이 있습니다. 인구 5억의 경제규모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엄청난 국가연합인데요. 근데 만약에 세계 3대 경제권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구성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단순히 통합만 한다면 얼마나 커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경제력입니다. 통합된다면 GDP로 23조 8271억 달러의 가장 큰 시장이 됩니다. 미국이 22조 6751억 달러 시장인데 그거보다 훨씬 큰 시장이 되는 거죠. 또 도쿄나 상하이와 같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가 모두 하나로 통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인구수만 놓고 봤을 때 16억 명이 넘어가는 인구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구매력도 엄청난 시장이 확보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이 결합하는 만큼 이로 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요. 단순히 통합만 한다면 450만 명 정도의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K2급 전차나 99식 전차 등을 이끌고 있어서 육군도 강력한데요. 한국의 포병, 기갑 능력이나 중국의 엄청난 물량이 돋보이는 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해군력에서도 빛을 발하는데 중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해군력이 결합하면서 해군도 역시 강력한 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을 이길 정도는 아니겠지만 세계 2위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는 건 변함없죠. 또 무엇보다도 공군력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나라가 될 텐데 한국과 일본은 F-35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 전투기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공군력이 돋보이는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공군기 수만 단순히 수치로만 가지고 오면 7천여 대가 넘는 대규모 공군 부대를 갖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나라가 될 텐데요. 중국은 일단 문화를 상당히 탄압하고 있으니 빼고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문화 콘텐츠 사업이 결합이 되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한국의 미디어 제작 능력과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이 합쳐지게 되니까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문화 콘텐츠가 지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스포츠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중일은 아시안게임에서 1, 2, 3위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결합하니까 아시안게임의 부동의 1위가 될 것 같고요. 또 올림픽에서도 미국의 아성을 뛰어넘는 체육 강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전부 다 엘리트 체육의 영향 때문에 강력한 체육 강국인데 이게 합쳐져 버리니까 거의 모든 분야를 석권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또 기술력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기초과학, 한국의 반도체 및 공학, 중국의 항공우주 기술과 국방 과학 기술, 첨단 과학 기술까지 이게 전부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노벨상 수상자만 봐도 37명이나 있는데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수치만 합산한 겁니다. 한중일이 연합을 한다면 이 정도로 커진다고 그냥 단순히 나타낸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일단 당장 이 3국의 정치체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가령 중국은 일당 독재체제 국가이고요. 한국은 민주공화국, 일본은 입헌군주제의 의원내각제인 나라입니다. 이유가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정치체제가 모두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체제가 다른데 통합을 해버리면 혼란스럽기만 할 텐데요. 가령 이 연합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나라가 너무나도 달라서 생기게 된 원인이죠. 거기다가 EU에서는 의석수를 인구 비례로 정하게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한중일에 적용하게 되면 중국의 인구수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니까 사실상 중국에 의해 합병되는 꼴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U의 유럽 의회와 같은 시스템을 채택하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한다면 국가별로 비율을 나눠서 의회를 구성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중국이 거의 모든 파일을 집어먹기 때문에 사실상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정당 제도를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중국에는 공산당이 거의 모든 정치권을 장악한 상태이고 일본도 자유민주당이 거의 다 정치를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많이 불리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나라가 전부 다 문화나 사회적 차이가 심하기도 합니다. 가령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또 삼국 간의 역사적인 갈등이나 분쟁도 매우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과 비슷한 수준의 분쟁과 갈등을 가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극한의 혼란만 가져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처럼 국경을 통한 교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한국군과 일본군 그리고 중국군의 방향이 다릅니다. 일단 중국군은 동국군 무기를 주로 쓰고요. 한국군과 일본군은 서구군 무기를 주로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간의 지식 소총이 다 다릅니다. 쓰는 총알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에 있어서 크나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한중일이 주로 쓰는 공군기라던가 탱크라던가 포라던가 함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술을 공유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멀고요. 추가로 외교적으로도 불화가 될 수 있는데요. 당장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이 있습니다. 한중일이 통합이 되면 이 미군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아마 철수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중국의 입김이 세니까요. 거기다가 한중일 연합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 되기도 하며 태평양으로 바로 나아갈
들어갈 수 있는 세력이 되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력에 의해서 미용털을 박혀서 외교적으로 크게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서방 세계로부터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중국의 인권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위구르 지역에는 신장 위구르 수용소가 있습니다. 130만 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이곳에 갇혀서 끔찍한 고문과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중국에서 발생하니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문화를 전부 다 자유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강력히 검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 이런 문화 검열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고, 또 한국에서는 강력히 검열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개방이 된 성인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해야죠. 한국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불협화음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국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쓰는 문자가 다 다릅니다. 유럽은 비슷하기라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 달라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한자를 잘 쓰지 않고 있죠. 통합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도 심각한데 어디가 한국사이고 어디가 중국사이고 어디가 일본사인지 삼국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역사 문제가 나온다는 것도 역시 통합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통합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체제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통합이 되어야 할 텐데요. EU에서 했던 것처럼 유로화 같은 통합 화폐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평균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선진국인 한국과 일본보다 중국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수출이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큰 이점을 지닐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존재입니다. 수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주변국이란 주변국에는 다 시비를 걸고 다니고 있고,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군까지 철수시켜서 서방 세계의 미운털이 박혀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이 마련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투자 위험도가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통합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정치적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부터 결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억지로 통합을 시킨다면 분명히 분리동기는 물론이고 엄청나게 혼란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중국에 의해 좌지우지될 연합인 건 분명하죠. 여러분들은 한중일이 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